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옮을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일본 여행 갔다 왔잖아요. 일본 여행 가면서 정말 많은 일본 음식을 먹었는데요. 너무 김치가 먹고 싶더라고요. 진짜 일본 음식 너무 느끼해요. 처음 가봤는데 그렇게 느끼할 줄 알았으면 김치를 싸갈 걸 그랬습니다. 아무튼 한국인 밥상에서 뺄 수 없는 반찬인 김치. 김치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정말 오래됐습니다. 중국 문헌 중에 시경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언제 나왔냐면요, 300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이라는 거예요. 네, 이 시경을 보시면요, 오이를 이용한 채소 절임이 저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김치에 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정말 오래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게 왜 김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김치하고는 좀 많이 다르니까요. 오이에다가 소금 뿌린 게 왜 김치입니까? 근데요, 김치의 기원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 가전제품이 있었습니까?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다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염장입니다. 음식에다가 소금을 절이면 꽤 오래 가는데요. 당시 한반도에서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 쌀을 주식으로 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을 채소를 통해서 섭취를 했습니다. 근데 겨울이 오면 채소를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염장에서 생산된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게 되었고, 이것이 점차 발전해서 김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김치가 있는 옛날 기록들을 보면 전부 다 소금 절임 형태예요. 뭐 삼국지 위지동전에서는 고구려는 발효식품을 잘 만들어 먹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김치라는 뜻이죠. 그리고 일본 문헌인 정창원 고문서에는 수수보리저가 일본으로 전달되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기록인 재민요술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김치 담그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봐가지고 상당히 김치 문화가 오래되었고 한중일 삼국 간의 김치 교류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들은 장아찌나 소금절임 같은 형태잖아요. 우리가 먹는 새빨간 김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가 빨간 김치를 먹기 시작했을까요? 오늘날의 김치 모양은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고추라는 신작물이 조선에 유입이 되는데요, 원래는 고추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애초에 고추라는 게 남미에서만 자라는 거여서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김치에 넣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김치가 새빨갛게 된 것이죠. 원래 한국인들이 매운맛을 정말로 좋아했던 민족이었으니까요. 네.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기록이 있어요. 산초가루나 초핏가루 같은 다른 매운맛을 내는 재료를 김치에 넣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고춧가루까지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발전하면서 현재의 김치가 생긴 것입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옮는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